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재벌집 막내아들 기대된다, 레몽레인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마이네임, 그리고 지옥, 그리고 여기에 지리산. 그 당시는 사실 그 전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커진 상황에서 나왔던 드라마여서 기대를 걸었으나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참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과연 이 드라마, 미디어 콘텐츠 어느 쪽을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교보증권 사흥관 차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좀 흐름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레몽레인이라는 네. 그런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 또 뉴스가 나와서 한번 저희가 맞아요. 다뤄볼게요. 네. K미디어를 육성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워낙에 지금 K 콘텐츠가 잘 나가고 있어요. 워낙에 잘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기업들이 아무리 잘해도 규제라던가 철폐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산업이 더큰 속도, 빠르게 그리고 시장 규모도 크게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부 차원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 수립 뭐 가칭이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결론은 이거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K 콘텐츠, 어떤 뭐 팝도 있고요, K 팝도 있고 K 콘텐츠 그리고 K 드라마 여러 가지로 넓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옛날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된 거죠. 이게 지적 재산권 형태로 IP, 무형의 이런 것들에서 유형의 산물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키워주겠다라는 전략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에 주 3회 편성한 레몽레인의 드라마, 이제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가 시청률을 3회 만에 10%를 넘게 찍었다. 라는 소식도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27년도에 국내 시장 규모만 30조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가 전체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이렇게 키워가는 부분들 기반 삼아서 해외 시장까지 더 크고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책의 방향은 잘 잡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에 대한 최근에 투자 의견이 네.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부침을 겪기도 했고 네. 정말 목표 주가 하향이라든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밀렸던 넷플릭스가 밀렸었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나가는 K-콘텐츠를 갖고 있는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럼 이대 시장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으로 저희가 시선을 바꿔봐도 괜찮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넷플릭스나 이런 쪽들은 네. 이걸 사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제작을 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 제작사는요. 네. 근데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예전에 넷플릭스가 주도해오던 단독 구도가 아니에요.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좋아요. 아마존 프라임 이런 쪽들 다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빠르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넷플릭스가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없고 내가 단독으로 사오면 되다 보니까 나에게 결정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 군데 업체들, 글로벌 OTT 업체들이 강자들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전통 있는 곳들이 뛰어들어서 콘텐츠를 확보해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작된 정말 웰메이드 작품에 이런 인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신규 가입자들도 막히고 오리지널 콘텐츠도 맨날 만들어도 거기서 거기네라고 시청자들이 평가를 내리면서 좀 부침을 겪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쟁 구도가 결국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제작사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이제 글로벌 독점 거의 하다시피 했던 기업들은 지금 세액 공제 혜택을 25%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정된 안이 3에서 10%예요. 최대 10%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직 열악한 제작사들이 많아요. 역량은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정말로 제작하면서 세액 공제 혜택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역량을 갖추고도 파산한다거나 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의 콘텐츠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이 필수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하면서 주는 게 뭡니까? 만들기만 해도 세액 공제 줄게라고 하면서 세액 공제 주고 점점 더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제작비는 점점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만들면 만들수록 이미 시청자와 글로벌 OTT들의 눈높이는 이만큼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 중간쯤 왔다 이러면 외면을 받아요. 그래서 제작비도 점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라든가 정부의 혜택 부분들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시 또 뭐 중국발 호재도 있었지만 일단은 시청률이 잘 나온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레몽레인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네. 지리산이라는 기대작과 주가의 참패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예전처럼 레몽레인을 많이 담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네.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한 그 배경에 주 3회 편성이 아무래도 그것도 신현수였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광고 수익이 일단 송중기라는 벌출한 스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광고 수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주 3회 편성으로 늘린다. 광고가 그만큼 더 붙고요. 지금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1회 6%대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회에서 8%대 그리고 3회에서는 10.8 찍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시청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이거의 성공 여부를 여러분들도 가늠하실 수 있어요. 사전에 요즘에 드라마 제작을 어떻게 하죠? 새로운 시나리오를 안 합니다. 아, 웹소설. 이미 나와 있는 웹툰, 웹소설. 네. 웹툰을 보다 보면 이거 성공하겠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네 라고 나오고 거기다가 주연이 누구? 송중기. 그러면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다가 걸출한 스타를 또 배치를 시키면서 여성들까지도 같이 시청자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제작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웹툰을 무료보기 회차까지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댓글의 반응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드라마가 지리산만큼 특수효과가 많이 필요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많이 써서 망했던 케이스고요. 근데도 우리나라의 역량이 좀 그거밖에 안 됐나. 이 버추얼 스튜디오 이런 쪽에서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여기다가 CG를 덮어 씌웠을 때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실망감 때문에 망했던 그런 드라마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럴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무난하게 가면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대기업의 구도를 갖다가 붙였어요. 대표적인 국내 대기업의 승계 구도라고나 좀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좀 드라마가 웰메이드하게 배우와 웹툰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도 놓을 수 있었고 이미 웹소설이라는 그 웹툰이라는 흥행을 했던 소스를 가지고 만들었기 네.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달랐다. 아, 그리고 그렇네요. 지리산의 경우에는 특수효과가 좀 많았던 반면에 여기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좀 달랐을 테고 네. 주가가 추후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저 옛날에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 딱 그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제작사들에 네. 대해서도 다 순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사실 그때도 주가들이 전부 다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익 구조 보면은 주가 네. 상승은 그냥 테마성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이게 지금 제작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3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레몽레인이 제작 까지 전부 다 이제 담당 관리를 다 한 건데 거의 반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여기다가요. 그러면서 이 대작 IP가 될 것을 이미 지분 투자를 땡겨온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자기 자본 규모의 74%를 이 지분 50%로 확보하는 데 썼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대박날 확률이 높겠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계산한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상장하면서 공모한 자금을 거의 다 이 드라마 제작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큰 효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콘텐츠리 중앙이죠.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SSL 중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50대 50으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영업 손실이라든가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두 개의 주가 흐름은 완연하게 다른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증권가에서는 방송 부문의 실적 추정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대폭 하향시키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총 규모면이나 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본이 집중력 있게 쏟아져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레몽 레인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잘 만든 드라마 하나의 파급 효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성균관 스캔들 있잖아요. 오, 기억나요. 네, 여기도 역시 이제 송중기 씨가 출연을 했죠. 그러면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잘 만든 드라마 중에 시트콤 프렌즈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네. 네, 이게 종영이 지금 된 지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배우들이 그 당시에 처음 계약할 때는 무명의 배우들이었어요. 근데 시즌이 끝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냐. 이거 다 끝나도 재방송 되는 거에 2% 수익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어요. 똑똑하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매출이 끝난 지 지금 20년 넘었는데도 연간 1조가 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매출이요. 그럼 200억씩 가져가는 건데 6명이요. 정말 대단한 선택을 한 거고요. 뭐 우리도 매경 프렌즈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돈을 이렇게 버는 겁니다, 여러분. 아, 꿈이 크십니다. 네. 근데 이전과는 또 다르다. 오징어 게임과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고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그런 뒷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네. 솔깃하게 들었는데 제가 앞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 뭐 재벌집 막내 아들뿐 아니라 다른 이슈도 있었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지금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네. 기대가 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도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그게 사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네, 주목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아직 너무 섣부르게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도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버키 스튜디오라는 곳이 중국 OTT 쪽에다가 6년 만에 한국 영화를 공개했어요. 네. 여기 버키 스튜디오가 영화 제작한 이력들이 없는 데는 아니에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고 건축학개론 국민 첫사랑이죠. 그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400만 이상을 동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 지금 횡령 배임으로 조사를 좀 받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거기다가 지금 비덴트, 인바이오젠 그런 쪽들의 이제 강모 씨 엮여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국 쪽으로의 정말 오랜만에 한알령 해제 같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지금까지의 문화 교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바로 풀어줄까요? 판호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게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중국에서 이거 하나 OTT 쪽에서 풀어줬으니까 바로 풀리면서 콘텐츠 이런 것들 게임 판호 바로 내주겠지 이런 생각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알령 수혜주로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강세를 보인 것도 저희가 속아서는 안 되겠네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직 갖고 있는 소스가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물꼬를 트인 이 레몽레인이 또 기대되는 게 뭐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겨우 3회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3회를 한 상황에서 이미 JTBC에서 올 한 해 보여줬던 그 많은 드라마 중에 시청률 최고치를 찍었고 맞아요. 이제 따라잡을 건 슈룹밖에 안 남았다. 네. 라는 뉴스가 있는데 네. 레몽레인이 여기서 더 흥행하고 다시 또 신작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면은 네. 추후에 우리가 같이 좀 볼 만한 그런 업종의 분위기 또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면은 슈룹하고 자리를 바꾸지 않을까 라고 보셨어요 혹시? 예, 저는 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웹툰 자체를 워낙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웹툰에서 제가 골라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드라마화가 되면 전 그 전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이런 투자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쪽에 조금 특화가 된 회사인데 지금 사실상 웹툰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고요. 애니플러스라는 업체입니다. 애니플러스가 이제 방송을 주사업으로 하는데 VOD,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에다가 신사업단으로 전시 이벤트 개최 이런 쪽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시 쪽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요. 이 요시고 사진전이라는 거를 열었었는데 9개월 남짓한 기간에 4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이 됐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후에 엔더믹이 되면서 조금 효과를 봤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정말 기존에 해오던 분야가 아닌 신사업단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동원할 정도로 기획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K-드라마 콘텐츠 플랫폼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 했던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방영했던 오쏘메 붉은 꽃동 이쪽을 또 했었고요. OTT 웨이브 쪽으로 투자 제작한 러브신 넘버 이런 프로그램들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드라마의 배급이라던가 이런 기획 능력들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자회사들 모두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미디어 앤 아트 매출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전시회 쪽을 미디어 앤 아트라는 자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진격의 거인,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만화죠. 이런 것들도 지금 신규 시즌 대표작으로 흥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이런 쪽들 글로벌 OTT가 많아진다라고 했죠. 받아갈 곳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경쟁력 있던 작품들을 독점으로 가져간다거나 더 비싸게 가격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IP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3분기에 2분기에는 사실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하면서 창립 후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이렇게 어려운 미디어의 시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 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숫자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OTT한 콘텐츠 매출 성장은 지속이 될 거고요. 거기다 3분기에 홀로라이브 콜라보 카페가 있는데 그쪽이 또 흥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여하면서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피크아웃 되면서 그 오름세 자체가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유동성들이 다시 안전자산에서 주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기업들로 좀 들어올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애니플러스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가부터 한 2,700원, 워낙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00원 잡은 이후에 추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니플러스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가는 10% 이내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레몽레인 그 후속주 어떤 것이 있을지 또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